새로운 한 해의 시작,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The New Majestic KDI 신상 리플릿 2024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이번 리플릿은 KDI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만들어졌어요. 세계로 비상하는 KDI답게 국, 영문 이렇게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별하는 법은 뭘까요? 뒷면에 KDI 로고 색깔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산뜻한 화이트 로고는 국문 리플릿, 그리고 이렇게 기본 로고 색깔로 된 리플릿은 영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4 KDI 신상 리플릿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지를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우리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케이디언 딥 오렌지 컬러가 연구자의 뜨거운 가슴을 상징하고, 블루로 이루어진 포인트 컬러는 냉철하고 엄격한 지성을 상징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만져보시면 소재도 매우 독특한데요. 적당한 마찰력이 가미된 소재는 이동 시의 리플릿을 놓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게다가 고급 무광 코팅으로 처리되어 고급스러움이 한 스푼 더해졌죠. 위쪽에는 Research Excellence Policy Insight라는 그럴싸한 문구가 적혀있는데, 수준 높은 연구, 통찰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죠. 기교가 일절없고 근본에 집중하는 것이 역시나 KDI스럽죠? 중간에 위치한 정률 명체에는 싱크탱크와 솔루션이 적혀있습니다. 솔루션 아닙니다. 솔루션이 맞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KDI의 가치를 비주얼라이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면의 그래프 모양의 타공을 스르륵 만져보면 요 느낌도 제법 재미있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을 뜯듯 조심스럽게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기대하던 리플릿 본품이 있습니다. 표지에는 KDI의 분야별 연구들을 담당하는 부서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깔끔한 에폭시 처리가 인상적이네요. 펼쳐보니 겉표지와는 다른 순백의 컬러가 드러납니다. 좌측 상단에는 앞서 본 기간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하단에는 원장님의 인사말이 보입니다. 원장님 애플워치 쓰시네요. 우측에는 기관의 연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QR코드를 통해서 더 자세한 기관의 히스토리를 보실 수도 있죠. 다시 왼쪽 페이지를 한 번 더 펼쳐볼까요? 이 사진은 KDI 세종청사입니다. 여기가 노을 맛집입니다. 여기도 QR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보면 짜잔! KDI의 역사를 재미와 감동으로 표현한 짧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인데요. 종합연구소답게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옆에는 다섯 개의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대학원도 갖고 있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아래에도 QR코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QR 맛집이네요. 지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접속해보세요. KDI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던 KDI 포커스와 경제 전망도 여기에 있네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By the numbers, KDI와 관련된 주요 수치를 연평균으로 정리한 자료죠. 네덜란드 인구에 맞먹는 웹사이트 방문자, 하루 55건에 달하는 언론 보도 실적,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뉴스레터 구독자 수. 숫자로 보니 더 놀랍네요. 이쯤 되면 나도 하나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용도 좋지만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덕분에 내 서재 한 켠에 전시해두어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 소장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KDI 대외협력실 성과확산팀으로 전화해보세요. 세상 친절하고 나긋나긋하며 편안한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문의에 친절히 답해줄 거예요. 새롭게 출시된 The New Majestic KDI 리플릿 2024와 함께 KDI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간직해보는 건 어떨까요?